안녕하세요. 경기병원 최사장입니다. 서스 트윈치 10짜리 연습편 가접 치는 방법, 태그 치는 방법 이제부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시험편도 저희가 트윈치 10짜리 서스 시험편도 치는 방법을 올리긴 했는데 트윈치 10짜리 연습편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연습편 그 대신 작죠.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일정한 갭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6인치 10짜리 서스 연습편이랑 그렇게 별차이 없습니다. 이 연습편 칠 때도 필요한 게 하나 더 들어가요. 이렇게 보자. 3.2짜리 카본 와이어 필요합니다. 서스 3.2 와이어를 대기는 대도 상관없긴 한데, 근데 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서스 와이어를 대시게 되면은 나중에 떼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카본 와이어 같은 경우는 이종 재질이기 때문에 쉽게 그라인더로 밀리기 때문에 이거 연습편 가접 칠 때도 마찬가지로 3.2 카본 와이어를 추천드립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종이 테이프, 그 다음에 3.2 카본 와이어, 앞에 막을 수 있는 펀지나 아니면 종이컵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퍼지 호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막을 수 있는 스펀지, 그 다음에 가스를 분사해 줄수 있는 소음기가 달린 이 호스가 필요하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연습편 같은 경우는, 트윈치 같은 경우는 연습편만 이렇게 바로 하셔갖고 하시게 되면은 여기 뒤에 스펀지를 꽂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뒤에 붙일 수 있는 단강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 앞에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종이컵이나 이런 게탈수 있으니까 하나 더 붙이는 게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개인마다 틀린 상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가접을 진행할 건데 우선은 이거는 바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바로 카본 와이어를 붙이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할 겁니다. 당연히 갭은 48짜리 갭봉을 사용해서 갭을 맞출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붙이고 나갈 거니까 잘 보세요. 너무 약한 전류는 와이어가 안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와이어를 대실 때는 기본적으로 조금 높은 전류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맞추고 난 다음에 요 끝에다가 한 방. 와이어가 좀 휘었는데 이런 거는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마무리 한 줄을 다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편도 붙이셔야 되겠죠. 이렇게 대고 진행하시는 게 조금 가접 칠때좀 빠르고 편하고 유용하다는 거 참고하시라는 거죠. 뭐 이렇게 이 방법 말고도 더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이 빠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갭도 일정하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반대편으로 돌리셔갖고 딱 센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맞을 겁니다. 이렇게 반대편은 태그 치실 때 조금 틀어질 수도 있으니까 딱 잡아주고 하시는 게 좋아요. 봐요. 6인치 같은 경우는 제가 와이어를 4군데 했는데 이거는 트윈치는 작기 때문에 양쪽으로 두 군데만 놓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가접도 위아래 두 군데만 치고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퍼지 가스를 넣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금방 아까 준비하셨던 이런 단깡, 못 쓰는 단깡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가접을 놔서 안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퍼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할 겁니다. 종이 테이프로 붙이셔야 되겠죠. 좋아요. 여기가 틈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와이어를 댄 구간 부터 먼저 이렇게 테이프 바리를 싹 하겠습니다. 나중에 경기병원 오셔갖고 연습을 하시는데 이런 게잘안 된다.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경기병원에 많은 강사님들이 계시니까 오셔갖고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배우셨는데 계속 와갖고 이러다가 하시면 안 되겠죠? 한번 배우셨으면 오셔갖고 이제 본인들이 해보시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게?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드실 건데. 자, 여기 맞췄고 이제 뒤에도 마찬가지로 치셔야 되겠죠? 이제 가져보시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뒤에 구간에 또 이렇게 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구간. 앞에 구간은 이 스펀지가 아니라 스펀지가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쪽 하나 더 붙이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스펀지를 사용하지 않고 앞에다가 종이컵을 대겠습니다. 종이컵. 벤트할 수 있도록 어차피 용접할 때도 사용해야 되니까 살짝만 뚫어 놓겠습니다. 탁, 탁, 탁. 좋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과접을 진행할 건데요. 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질소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 철판에다가 아이스크림 만드는 가스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가스예요. 그래서 되게 시원해. 시원하다. 칠 때는 당연히 와이어를 댔다 해서 개봉을 안 꽂으시면 안 돼요. 개봉은 무조건 꽂으셔야 됩니다. 개봉을 꽂은 상태에서 이제 점점점점점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바로 본태클을 치게 되시면은 반대편 갭이 다 벌어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먼저 또 점태클을 먼저 하겠습니다. 점타고 갑니다. 용접을 하실 때는 기본을 지키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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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블을 다시 놓고 다시 또 태블을 올리고 점태크는 가늘게 치는 걸 추천드려요. 나중에 다시 녹이셔야 되니까 너무 두껍게 치시면 안 됩니다. 자요, 점태크를 다 쳤습니다. 반대로 바로 본태크 진행합니다. 가격 길이는 삼성에서 원하는 거는 10mm 이하.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 똑같이 했는데 왜 갭이 저는 틀어져요. 막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전류를 세게 하셔갖고 어떻게 우리 배변면 상단까지 넓게 하시는 분들은 반대편 갭이 많이 벌어져요. 반대편은 또 좁아지고 최대한 루트면에서만 가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상적인 갭을 만들 수 있고 태그를 칠 수 있습니다. 헛비드가 이쁘게 나왔는데 너무 길게 쳤네요. 이거보다 짧게. 저 막 빨리 하고 있지 않아요. 천천히 하고 있어 지금. 보시기 편하라고. 캐릭터가 잘 안 떨어지니까 장갑을 뺐다 꼈다 하는 게 이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야. 퇴근을 진행하다가 처음에는 전류가 너무 약해서 제가 전류를 조금 올렸어요. 지금 용착이 아주 잘 매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요, 한쪽 면 본태그가 끝났어요. 점태그 아까 쳤던 구간이 보이네요. 여기서 또한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여기는 뭐 쳐놨으니까 개봉은 안 꽂아도 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도 다시 와요. 개봉을 꽂아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요렇게 요렇게
오이, 오케이, 요렇게. 이제 봉 가접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마무리. 처음에 할 때는 여기 짬타크 놨던 것들을 녹여주고서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짬타크는 가늘게 쳐주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 끝처리도 말끔하게. 개똥을 다시 뽑고 점태그 한 번에 본태그 두 번 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시험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마지막 한 방 남았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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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다 끝냈습니다. 가접을. 이제 이 상태에서 발랐던 종이 테이프들은 어떻게 다 제거를 하셔야 되겠죠? 빼고 종이컵. 종이컵은 나중에 본 용기 받을 때 다시 사용할 거예요. 지금 이제 가접이 끝난 상태예요. 요 상태에서 우리 아까 처음에 대놨던 와이어만 그라인드를 다 밀어버리시고 따시고 여기도 밀어버리고 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 구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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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인드를 파실 거잖아요. 이때 같이 파시면 된다는 거. 가접이 잘 나왔는가 한번 보실까요? 얄쌀하게 아주 한번 보실게요. 자, 갭 사이로 한 번 더. 변색장 가고 말끔하게 나왔죠. 자요, 이제 갭도 보세요. 어느 정도 다 일정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나왔죠. 이렇게 하시면 본인이 원하는 일정한 갭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당당은 하나씩 하나씩 붙이려고 그러면 다 틀어지거나 얼라이 안 먹거나 개비 안 먹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방법 한번 사용해보세요. 안 해보신 분들은 해보시면 신세계가 열릴 수도 있어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